쇼미더코민. 더샵 일산 LOA 오피스텔의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주변 아파트나 주변 기존 오피스텔 대비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가 아니라면 굳이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1차적으로 아파트 시세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산 LOE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은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그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역세권, 대공역 GTX가 들어오는 대공역 인근에 대공역 두산 위브와 대공역 롯데캐슬 L클라시 전용 59제곱미터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 8억 3,260 또 6억 9,160 평균 내면 한 7억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일산 LOE의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경의중앙선 풍산역에 가깝게 있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비교 대상으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똑같이 경의중앙선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시죠. 이 전용 59의 매매가격이 6억 4,667만원, 6억 5천이 채 안되는 가격입니다. 일산 LOE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낮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낮지 않다면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에 훨씬 더 가깝게 있는 삼송지구와 또 지축지구 삼송 리슈빌 센트럴파크, 삼송역 현대 해리엇,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용 59제곱미터의 아파트 삼송역 현대 해리엇 실거래가가 7억 1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초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풍산역에서는 6억 중반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산 LOE 전용 84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은 6억대 이하로 나와야만 그나마 좀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비교를 할 때는 동일한 전용 면적 하에 비교가 가능한 것이겠죠. 대화역, 원흥역, 삼송역 근처의 오피스텔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백마역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훨씬 더 우월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역에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의 매매 가격이 8억 4천, 8억 2천 9백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3호선 원흥역 인근의 원흥역 푸르지오는 매매가격 7억 3,325만원 그리고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삼성역 근처에 7억 5천만원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최소한 이 기존 오피스텔도 훨씬 더 역세권의 기능이 발달한 기존에 지어진 오피스텔들보다 이 매매가격보다 싼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기존 오피스텔을 그냥 매수하시던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백마역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백마역에서 차후에 GTX가 들어오게 될 대공역까지 두 정거장 이동하라는 총 이동 시간이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분양 광고를 보면은 강남의 이웃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X를 통해서 강남까지 그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강남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GTX를 타기 위해서 대공역까지 25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지 설득력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면적 비교를 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분양광고에서 은근슬쩍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를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숨겨진 면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발코니 면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까지 합쳤을 때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랑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교에, 가격 비교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1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 상품이 동일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이어야만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그 상품 가치가 확보되는 그 이유, 주거 선호도 때문이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커뮤니티 시설 때문인 것이죠. 단지의 쾌적성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용적률 300% 그리고 건폐율은 2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더샵 일산 엘로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지에 지어지는 고밀도의 오피스텔들 건폐율은 60% 용적률 8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땅을 빽빽하게 쓰는 겁니다. 사업 부지를 그리고 더 고밀도를 지어 올리고 물리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더샵 일산 엘로이의 분양 가격이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비교 대상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보다 그리고 주요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열심히 청약에 임하실 필요는 없다. 기존 주택 매수가 우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서울 수도권 각 지역의 오피스텔 청약 혹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과연 적합한 판단인지 좀 의문이 간다, 상담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분들은 전화 서울 전화 02702-6888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